입양하세요 전설 펫 생기니까 개꿀잼이네. 사람들이 날 엄청 부러워하잖아. 어? 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? 누구지? 안녕하세요. 밥 먹는 입양 경찰관님. 나한테 말을 걸잖아. 무슨 일이지? 법무관은 입양 경찰관님, 캐릭터가 너무 잘생기셨어요.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로블록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귀찮은데. 아, 그리고 혹시 경찰관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? 아, 제가 여자라서. 어? 여자? 나보고 잘생겼다고 한 거야? 전 안 드시면 어쩔 수 없네요. 전 그럼 이만. 어, 잠깐! 제가 알려드릴게요! 어? 정말이에요? 어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별것도 아닌걸요.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? 일단 일단 이것도 받으시고 이것도 받으시고 이것도 받으시고 이것도 받으세요. 와, 너무 감사합니다. 니아야, 오늘따라 왜 이리 신나 보여? 그게 말이야. 댕댕아, 나 썸녀가 생긴 것 같다. 뭐? 네 와꾸의 썸녀? 게임 속에서 만난 그녀인데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놀았다고. 에이, 게임에서 만난 게 뭔 썸녀야. 실제로 만나면 인정. 어, 장난 아니야. 나보고 강하고 잘생겼다고 했어. 게임 캐릭터 보고 한 이야기겠지. Nope. 아니야, 곧 실제로 만나자고 이야기할 거야. 실제 얼굴 보면 도망갈 듯. 얘들아, 무슨 얘기해? 안녕 늑대야. 리아가 자기 썸녀가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. 야, 리아가 어떡해? 웃지마, 나 지금 진지해. 아니 얘들아, 내 말 좀 들어봐. 나 어제 로블록스를 처음 시작했는데 아이 재미 엄청 많아졌다. 뭐? 어떻게? 다 방법이 있어. 나중에 알려줄게. 하지만 나는 전설 펫이 엄청 많다고. 이런 건 없잖아. 내 방법으로 그 정도는 금방 구할 수 있을까? 자,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오빠들을 꼬셔볼까? 엄마, 오빠들 안녕하세요. 귀여워요. 어제 정말 아이템 감사드려요. 엄마, 반모 가능 입양 경찰관님 오늘도 접속해 계시네. 저 오늘도 알려주실 수 있죠? 어, 아이, 당연하죠. 지여우 씨를 위해서라면 전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아맛! 역시 반모 가능 입양 경찰관님이야. 역시 멋져. 그분에 진짜 내가 남잔지도 모르고 엄청 잘해주잖아. 이러다 제가 타고 있는 펫도 주는 거 아니야? 저 혹시 근데 반모 가능 입양 경찰관님, 나 오빠가 타고 있는 펫 한 번만 타보고 싶은데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요? 내 펫을? 이거 2년 동안 힘들게 얻은 펫인데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썸 탄 지도 꽤 됐고 실제로 만나면 빌려준다고 해볼까? 어, 그래요, 제가 빌려드릴게요. 지효 씨를 위해서라면. 헉, 정말이에요? 하지만 이건
현금 가치가 꽤 있는 거라서요. 실제로 만나주신다면 바로 빌려드릴게요. 실제로요? 하지만... 부담스러우시면 만나지 말죠. 전 괜찮아요. 실제로 만나자고? 만나면 저 아이템이 내 건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? 저건 무조건 얻어야 학교에서 자랑하는데. 어쩔 수 없지. 여자인 척 하면 되는 거야. 아, 그래요 그럼. 저희 실제로 만나면 빌려주시는 거죠? 물론이죠. 그러면 잉여마을 공원으로 내일 오후 3시까지 나오세요. 이럴 수가. 내가 지효씨랑 내가 실제로 만난다고. 난 너무 두근거려. 내일 뭐 입고 나가지?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? 아니야 늑대야, 그 펫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.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속이는 거야. 그럼 아무도 모르겠지. 그나저나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? 저건 리아? 설마 반모 가능 이방 중창관님이 리아란 말이야? 짱, 빨리 도망가자. 들키고 말 거야. 들킨 건가? 지효씨? 사실 있잖아. 엄청난 미인 지효씨 한눈에 반했습니다. 네? 멍청아, 나잖아. 리아야, 너 완전히 속고 있어 지금. 이 바보야. 엄청난 미인이시네요. 사랑합니다.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. 감사합니다. 맛있죠? 저기 김밥 먹는 모습도 너 참 예쁘네. 부담스러워. 저기 우리 사귀는 건 맞지? 나 좋아하는데. 그런 셈이지. 며칠 동안 같이 게임했으니까. 그래, 아이템을 위해서 꼭 참는 거야. 우리 손잡을래? 아니, 아직 난 좀 부끄러워서. 더러워 죽겠네, 진짜. 미안, 내가 너무 성급했지? 오늘 즐거웠어. 약속했던 아이템은 집에 가서 줄게. 알았어. 저기 있잖아, 우리 뽀뽀할래? 뽀뽀? 그래, 뽀뽀. 난 아직. 에이, 뽀뽀하려면 그 전설 팩 빌려주는 건 없던 걸로 해. 전선 제물 위해서라면. 그러면 뽀뽀 말고 불뽀뽀를 내가 해줄게. 어때? 정말? 쭉! 그럼 안녕! 이 아이템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? 내 초뽀뽀가. 얘들아, 안녕. 좋은 아침이야. 안녕.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? 그 있잖아, 나 게임에서 만난 지효우라는 닉네임을 가진 그분을 실제로 만났거든.
아, 엄청 예뻤어. 뭐? 나오지? 뽀뽀도 받았어. 오! 리아가 커플이 되다니? 어제 뽀뽀를 했대. 늑대야,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아니야, 별거 아니야. 그래, 아이템만 받고 없었던 일로 하면 되는 거야. 받을 건 받아야지.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, 이 김미아 이 녀석은. 화장실이나 갔다 와야겠다. 오늘 나의 그녀가 게임에 들어와 있을까? 내 아이템도 빌려줘야 되는데. 어휴, 이 녀석 완전 사랑에 빠졌구만. 아유, 그럼 진짜 아름다웠다고 잊을 수가 없어. 네, 뭐래. 응? 어? 저 닉네임은 지여우? 네 여자친구 여기 와 있나 본데? 어? 지여우가 이 PC방에 있다고? 어? 저기 봐봐. 에이, 도대체 리아 이 녀석은 언제 오는 거야? 응? 어? 늑대야, 네가 왜 그 자리를 앉아? 그게 너가 설마 지여우? 내 가만? 그런 게 아니라, 난 그렇게까지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, 리아야 정말 미안해, 리아야. 거짓말. 네가 여자하고 나온 걸까? 정말 실망이야. 나 진짜 사랑했다고. 리아야,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난 장난으로 여자인 척 아이템만 뜯으려고 했는데 널 주는 상상도 못했어. 어휴, 이게 무슨 상황이냐? 리아야! 절로가 더 나와! 리아야, 내가 아이템 했는지 약간 멀었다. 미안해! 늑대야?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